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풀업 밴드를 이용해서 턱걸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신의 몸 상태와 상체 근력을 고려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딥스바에 걸어주고 턱걸이 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상체 근력이 가장 약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풀업 밴드를 치닝 디핑 딥스바에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어깨 넓이보다 넓은 간격으로 발을 잡습니다. 한 발을 먼저 풀업 밴드에 올려두고 바닥 쪽으로 눌러줍니다. 밑으로 내려온 풀업 밴드에 나머지 발도 올려줍니다. 풀업 밴드 정중앙에 두 발을 위치시켰다면 양손으로 바를 당기며 바에 가슴을 붙이는 느낌으로 턱걸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방법으로는 풀업 바에 걸어주고 턱걸이 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제일 많이들 하는 방법인데 헬스장에서도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풀업 밴드를 풀업 바에 매듭을 지어 걸어줍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밴드를 벌려 한 발을 올려주고 바닥 쪽으로 눌러줍니다. 양손으로 어깨 넓이보다 넓은 간격으로 바를 잡아줍니다. 밑으로 내려온 풀업 밴드에 나머지 발도 올려줍니다. 풀업 밴드 정중앙에 두 발을 위치시켰다면 무릎을 펴고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양손으로 발을 당기며 바에 가슴을 붙이는 느낌으로 턱걸이를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올 때도 풀업 밴드를 잡고 나머지 발을 빼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풀업 바에 걸어주고 무릎을 대고 턱걸이 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풀업 밴드 없이도 풀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풀업 밴드를 풀업 바에 매듭을 지어 동일한 방법으로 걸어줍니다. 양손으로 밴드를 벌려 한쪽 무릎을 올려두고 바닥 쪽으로 눌러줍니다. 양손으로 어깨 넓이보다 넓은 간격으로 바를 잡습니다. 반대쪽 발목을 밴드에 걸어둔 발목 위에 올려줍니다.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양손으로 발을 당기며 바에 가슴을 붙이는 느낌으로 턱걸이를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올 때 풀업 밴드를 잡아주고 천천히 다리를 빼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풀업 밴드도 없이 맨몸으로 턱걸이 횟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핏분 영상은 핏분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